이 판은 트위치 한번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좀 만만하면 좋아요. 이제 원딜 트위치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AP 트위치인데 고티어에서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티어가 더잘 먹힐 것 같아요. 거기다가 몇번 써보는데 5렙 기준에 이제 원거리에다 평타를 한대 쳐놓고 1을 잘 쓰면은 라인 클리어가 바로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메이지 챔피언보다 라인 클리어가 좀 빠른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스케일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상대가 근접 챔피언이거나 들어오는 챔피언일 때는 이제 칼날비를 들고 그게 아니면은 지금 저 선제 공격 듭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AP 트리를 타고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1코어는 내셔 고정. 그리고 2코어에는 원래는 왕관이 좀 기본적인 템이었는데 6칼 선수 같은 경우는 여차하면 밤수를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물릴 확률이 없다. 풀이 딜각이 나온다 싶으면 밤수도 꽤 좋은 것 같습니다. 트위치 같은 경우는 저 레벨에는 Q로 좀 이득을 보면 좋아요. 그 다음에 무난하게 성장하고 이제 한타 때 팀원들이 이니시를 걸었을 때 궁극기랑 이제 이 데미지로 그냥 쓸어 담는. 요이 데미지가 굉장히 개수가 좋아요, 지금. 1레벨은 거의 Q를 찍습니다. 그 다음에 E를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이제 W나 Q냐인데, 둘다 취향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요거는. 상대 뼈봉패 안 들었죠? 이러면 1레벨 좀 세게 할수 있어, 내가. 좀 세게 할것 같으니까, 와드를 하나 쓰고. 이런 식으로 1레벨은 Q로 이제 급습을 해서 주도권을 잡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E까지 터트려서 선제 공격 맛있게 먹어주고 상대방이 지금 센 픽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좀 할만하죠. 이런 식으로 한번 사려주고 Q 스킬 때문에 이제 갱 회피 능력도 괜찮지? 이런 식으로 WE 이용해서 마순팔이랑 선제 공격 계속 터뜨려 줍시다. 그 라인 푸시도 W를 미녀한테 써놓으면 꽤 괜찮지? 위에 싸움 나니까 바로 가줍시다. 플래시 쓰긴 솔직히 좀 아깝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백업 가지고 바로 라인 또 밀러 가고. 보면은 그렇게 약한 편도 아니죠. 그리고 챔피언 자체가 결국 성장챔이다 보니까 무조건 라인전에서 이득을 보려고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인장을 가는 게좀 좋긴 한데 지금 곡궁이 뜨니까 바로 살게요. 약간 스노우블링 굴리는 픽이다 보니까 인장의 효율이 엄청 좋아, 얘는. 그리고 선제 공격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나중에 돈을 말도 안 되게 벌수 있습니다. 시공창표 죽음을 선사하지. 이런 식으로 그냥 딜간 대충 한번 해주고 지금 레드까지 들고 있으니까 그냥 되지? 봐봐, 그리고 라인 클리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AP 별로 없잖아. Q를 W 던져. 그 상태로 한 대씩 톡톡 때려놓고 있으면 라클이 바로 됩니다. 독 최대한 스택 쌓아놨다가 이 터트려주고 갱이 오면은 Q 스킬 이동 속도 증가로 한번 사려보고 그리고 이렇게 궁극기로 한 번씩 때려줍시다. 뭐 람머스 오면은 그냥 이제 이 스킬 좀 기다렸다 쓰면은 그냥 잡는 거지. 거기다가 내가 지금은 AP를 간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물력이 엄청 낮음에도 불구하고 라클이 지금 빠르다. 만약에 좀잘 커가지고 이제 뭐 인장 스택이 쌓였다든지 좀 요런 템이 나왔을 때는 더 빠르겠죠, 라클이. 근데 이제 스킬 메커니즘을 어떻게 딜간을 해야 되냐. W를 쓰고 최대한 독이 많이 묻었을 때 E를 쓰는 게 중요해요. 이게 지금 이 데미지가 진짜 말도 안 돼. 지금 보면 라클이 말도 안 되죠?
야, 저걸 왜 들어와? 이거는 람보스가 죽는 줄 알고 다시 돌아와서 공킬 먹었죠. 그리고 선제 공격을 들었을 때는 궁극기를 그냥 딜간용으로 한번 써도 돼요. 어차피 딜간 한번 잘 되면 그 다음 주도권 다 잡아서 하기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내셔 가주고. 지금은 미드 쪽 시야 없으니까 굳이 렌즈는 구매 안 합니다. 판은 물리는 게 좀 있다 보니까 이 코로 왕관 갈게요. 오우. 오우. 그리고 내셔 가니까 지속도 개세죠? 와, 이게 원래 이 스킬 피하려고 좀 무빙했는데 자꾸 맞네. 바비.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는 마간신 아니면 아이오네를 많이 갑니다. 세게 넣는 것도 중요는 한데 이런 스킬을 좀 빨리 돌리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쿨감을 좀 많이 가요. 그냥 이제 W 묻히고 좀 상대가 도망갈 때는 궁극기를 켜서 카이팅 좀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을 써서 선제공격 터뜨려주고. 팀원들이 CC가 좀 있는 판에는 캐리력이 진짜 좋은 것 같아. 이제는 뭐 쉽지? 그냥 기다렸다가 그냥 라인 클리어 싹 해주면 엄청 금방금방 라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로밍 가면 이제 좋은, 이제 로밍 가면 되지. 그리고 요게 좀 까다로워. 이런 식으로 선푸시하고 사라진 다음 이제 라인에서 먼저 때리기 Q로. 요게 좀 주도권 뺏기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런 레오나 같은 애들이 딱 걸어주면은 바로 그냥 킬이고, Q 같은 경우는 내가 어시를 먹으면 독에 걸린 상대를 처치하면은 바로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자주 써줘요. 내가 너무 못했는데? 아, 손꼬였다. 아, 이거는 진짜 못했는데? 그럼 무조건 이기는 거였는데 제가 지금 첫 판 이슈 나왔죠? 자고 일어나가지고 바로 첫 판을 찍고 있는 건데, 와, 이거 너무 안일하겠구만. 예비. 원래는 이런 식으로 선빵 치고 상대가 풀 쓰면은 1호 막타 치는 게 정석인데 이상하게 했죠? 이런 식으로 라인 클리어 해주고 그냥 로밍 가도 되고, 아니면 이제 상대가 좀 안일하게 받아 먹는다 싶으면 상대를 잡아도 되지. 이거 선빵 권한이 꽤 좋은 좋지. 지금은 탑 쪽에 가렌이 푸시하고 정비할 것 같으니까 무빙 한번 쳐봅시다. 그냥 뒤로 정비하네. 그럼 어 뭐야, 이제 이런 거 있으면 잡으러 가는 거지. 이제 렌즈도 효율 좋은 챔피언이긴 한데 뭔가 사거리가 꽤 길다 보니까 상대 부시 들어갔을 때 때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 시야가 좀 부족하면은 수정구슬 추천해요. 이제 왕관 같은 거 이용해서 선빵 치면은 좀 재미 보기 편하겠지. 아야, 아이씨, 내 왕관. 지금은 세게 하지 맙시다. 궁극기가 쿨이잖아. 쿨형사 안 하는 거야. 왕관이 있을 때 궁극기로 한 번씩 이득 받으면 상대한 입장에서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 선빵권이 얘한테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죠. 이런 식으로 Q 쓰면은 웬만한 스킬은 또 피하기 편하지. 어, 레오나 이거 해주지. 이런 식으로 이제 W랑 E 스킬 궁극기 없을 때는 또 천천히 멀리서 카이팅만. 지금 보면 내가 평타가 이게 사거리가 짧다 보니까 레벨 좀 오르면은 W, E 두 가지로만 포킹하면 좀 괜찮더라고요. 평타보다는 3코로는 나바돈을 좀 많이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개수가 중요한 챔피언이기도 하고 또 잘 맞는 것 같아. 개수 자체가 데미지가 말도 안 돼. 지금 보면은 이 데미지도 AP 데미지 680이잖아 지금 AP가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말도 안 되는 데미지를 가지고 있다. 거기다 W도 지금 슬로우가 좀 말도 안 되긴 하지. 이거는 각이 너무 안 좋은데?
이게 궁극기 각이 방금은 우리 궁이 없었기 때문에 잘 안 나왔죠? 한 번씩 끊어주면 요게 진짜 트위치가 상대할 때 엄청 기분 나쁘다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나미가 오히려 한 번 더 왔죠? 요거 앞라인 싸움. 이 선빵! 이 계속 내가 보면 지금 약간 변태짓거리 하고 있잖아. 이게 진짜 스위치가 좋은 이유 중 하나예요. 그래도 이게 궁극기가 없을 때 사거리가 짧아서 딜러킹가 굉장히 힘들더라고. 근데 이렇게 레오나같이 지금 판을 깔아준 애들이 팀에 있으면 그냥 얘네 옆에 있어가지고 싸움 걸면 좋아. 앞라인 궁극기 쓰면서. 그리고 메자의 효율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원래는 이런 상황일 때 메자에 가거든요. 라버드 1시불이 나오니까 이거 삽시다. 그럼 이 데미지가 지금 봐봐. 1300이야 1300. 5초마다 1300 데미지 넣는 스킬이 어딨어? 거기다가 지금 독이 6초 동안 지속인데 이게 5.71초잖아? 그러면은 조금만 잘하면은 두 번을 넣을 수가 있단 말이야. 풀스텝 그 독 데미지를. 아나리오가 전혀 없지. 아니면 이거는 이제 통계에는 나와있긴 한데 완전 후반에 가는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메자에 가기도 좀 애매하고 루난 자체가 트위치랑 잘 어울릴 것 같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통계로는 꽤 괜찮긴 해요. 좀 표본이 적긴 한데 지금처럼 상대방 앞라인이 많을 때 좀 괜찮거든요. 뭔가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가봅시다. 원래 정석이면은 모렐로나 이런 이제 라바돈, 그림자 불꽃, 공허 이런 쪽이 정석이긴 해요. 원래는 카림이 워낙 세가지고. 아니 뭐 지 혼자 다 잡노. 몇 번 실수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라인존도 적당하고 또 이제 약간 중후반에도 좋고 이제 상대방 원딜러 약간 아크산 느낌이랄까? 갑툭튀? 그런 걸로 약간 이득 보기 좋은 것 같아. 시간 지나면 진짜 훨씬 좋아요.